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압구정동이나 강남역에 가서 지나가는 남자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만, 지하철에 앉아 앞에 여성들의 얼굴을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열의 아홉 이상이 이렇게 쌍꺼풀을 장착하고 있어서 우리 민족이 원래 쌍꺼풀을 타고난 건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쌍꺼풀이 없는 어린 초등생이 저에게 그 물어본 질문을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쌍꺼풀 있으시고 아빠 쌍꺼풀 있으시고 오빠도 중2 때 생겼다고 그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다 쌍꺼풀 있으신데 왜 저만 없을까요? 엄마는 대학생 때 생겼다고 하고, 그러면 저도 크면 생길까요? 참고로 저는 주워온 자식은 아닙니다. 주워왔다고 하기엔 아빠랑 오빠랑 많이 닮아 있거든요. 하고 귀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인종의 3분의 2, 그러니까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얼굴 모양의 북방계 몽골리안 인종의 특징은 개나 소나 원숭이나 심지어는 이렇게 말에게도 있는 예쁜 쌍꺼풀이 없다는 것인데요. 인간 세계로 올라와 보면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모두 있는 쌍꺼풀이 유독 북방계 몽골로이드 혈통에 없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는 원래 개, 돼지, 소, 말, 양들처럼 그 쌍꺼풀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유럽으로 가서 그 코카시안이 되었고, 일부는 중동, 인도로 와서 아리안 인종 혹은 남방계 몽골로이드가 되었으며, 우리의 조상이라고 볼수 있는 북방계 몽골로이드는 이와 같은 경로로 오게 되었는데, 2만 년 전에 그 빙하기 시베리아는 너무 혹독하게 추워서 일명 알렌의 법칙이라고 하여 추위에 견디기 위해 피부가 두꺼워지고 광대 살도 많아졌으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 앞쪽을 가로막아 몽고 주름이 생겼기 때문에 북방계 몽골리안이 많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성형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두 번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인종이 이와 같이 크고 쌍꺼풀진 눈에 두꺼운 입술, 그리고 퍼진 콧볼, 낮은 콧대의 남방계 몽골로이드 인종인데요. 이 여성분은 코 필러를 맞았는지 필러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방계의 특징이 이 동그란 얼굴형인데, 조금 갸름하게 보이고자 턱 필러를 맞았는지 턱끝이 도토리묵처럼 말갛게 비쳐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쪽 사면 옆면 얼굴 그 사진에서 보면 벌써 턱 필러 처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분석으로 들어가 이와 같이 눈이 크면서 입술도 좋은 남방계 얼굴형에서는 코 실리콘 성형을 하여 엣지 있는 콧대 라인을 만들게 되면 눈, 코, 입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연예인형 얼굴 비율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가 긴 북방계 몽골로이드 얼굴형에서 뭐 쌍꺼풀 수술은 뭐 좋은 결정이었습니다만, 긴 중안부에서 콧볼 축소를 하여 코를 너무 얄쌍하게 만들어 놓아서 코옆 여백, 즉 광대가 더 부각이 되어서 센 언니 인상이 되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그 대한민국의 성형수술이 왜 쌍꺼풀 수술, 콧대를 높이는 융기술이 가장 많이 수술이 되었나를 알아보니까, 북방계 몽골로이드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쌍이어서, 그리고 남방계 그 몽골로이드 인종이 기본적으로 코가 낮아서 퍼져서 인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얼굴이 어떤 형인지를 진단해서 북방계 얼굴이라고 한다면, 그 북방계 얼굴이 그 가로세로 비율이 1대 1.5의 비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안부가 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양인의 얼굴 비율이 1대 1.5이기 때문에
잘 성형을 하게 된다면 갸름한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겠고요. 남방개라고 한다면 본인의 얼굴이 남방개하고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약간 그 동글동글한 얼굴이므로 얼굴 중간인 코 부분을 그 딱딱한 물성의 실리콘 융기술을 통하여 엣지를 살리게 되면 눈, 코, 입이 모두 예쁜 연예인 비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